네, 요즘 하늘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늘이? 너무 이쁘죠. 네. 그 뭐냐, 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맞아요. 하늘. 네, 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봄 하늘도 되게 이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네네. 미세먼지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하늘 보는데 아, 한국의 가을 하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좋아요. 뭐랄까, 약간 그 여름이라는 퀘스트를 깬 한국인들에게 잠깐 주어지는 정말 꿀 같은 휴식. 아, 여기서 잠깐 네. 쉬고 이제 다시 혹한의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잠깐을 즐겨야 됩니다. 하늘 많이 봐야 돼요. 혹한기 들어야죠. 네, 혹한기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지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 좋더라고요. 네. 아침에 딱 나와서 이제 운전을 해서 딱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와, 구름이 정말 네. 와, 쫙 너무 이게 이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풍경이 볼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왜 외국 가면은 막 거기가 풍경이 좋아 보이는 게 진짜 풍경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날씨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뭘 봐도 예뻐 보이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눈에 좋은 것들 많이 담으시고 그리고 여름 동안 지쳤던 몸을 좀 힐링하시는 그런 시기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년 플랜 아시죠? 처음 1분기는 1, 4분기는 튜토리얼. 적당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2분기 좀 열심히 살고 3분기는 덥고 마음껏 더우시고 4분기는 후회. 하늘 보면서 후회해야 돼요. 하늘 보면서 아유 이제 또 아이고.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후회. 이미 떼내준 후회. 네. 어차피 그때까지 못 이룬 그 해의 목표는 남은 한 분기 갖고 못 이뤄요. 지금은 하늘을 보면서 즐기시고 네. 미치겠다. 편안하게 올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트의 가성비 클래식 기타 시리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AC160 CFTR 모델인데요. 29만 6천원으로 할인가 기준 10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의 향상이 예상이 일단 됩니다. 보여지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일단 나무의 그 결도 다르고. 결 자체가 무늬 자체가 아예 그리고 뭐 4분의 3 사이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사실 독일 선생에다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기타죠. 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98cm 전장에 82mm 두께, 83mm 97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C9 클래시컬이라 굉장히 두께가 얇아요. 옆으로 엔텍스 같아요. 네, NTX 느낌 딱 나죠? 그러니까 앞에는 NCX, 옆에는 NTX. 네, 약간 이런 느낌 나요? 맞아요. 네, 측판 한번 볼게요. 측판에 저결 보이시죠? 네, 괜찮죠? 저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에보니 바디입니다. 충격적이죠? 에보니를 바디로 썼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화려한 무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기어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멀바우. 뭘 봐. 네, 멀바우. 요새 마호가니의 대체목으로 다소 약간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가 형태에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네, 지판 목재입니다. 멀바우. 그리고 역시 클래시컬 클래식 사이즈답게 너트 너비는 52mm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19프렛, 스케일 길이 650mm.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즈 그 사이즈에다가 컷업이 들어가고 얇다 생각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네, 픽업은 피시맨의 아이시스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픽업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사실 피치가 어쩔 수 없이 저가형에다가 그렇죠. 4분의 3 사이즈에다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그런 피치의 한계가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지 한번 똑같은 곡으로 내 피치 좀 들어봐 있죠? 네, 안 좋은 피치가 안 좋은 기타로 치면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내 피치 좀 들어봐로 이따가 또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는 2.12, 1.84. 아, 그렇게 가볍나?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감이 없어요. 솔직히. 오! 야, 뭐야! 깜짝이야. 우와! 대박! 왜 갑자기 퍼펙 왜한 거야, 의미 없는 아깝게? 퍼펙! 우와! 대박! 축하드립니다! 뭐야! 되게 속상하네? 진짜. 운빨이 끝났네. 아, 야, 요새 쓸데없는 퍼펙을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왜 84를 썼냐면은 두께 82, 7플랫 뒷둘레 83이라 84. 84로 한번 그냥 써봤거든요. 아니 무게도 적당해. 그러니까 그냥 안 찍었는데. 돼 진짜. 아나 지금 솔직히 이번 시간에 명업 씨가 만약 여기서 퍼펙을 하면 두 배잖아요. 만약에 퍼펙이 나오면 저 이거 옮겨가지고 퍼펙 안 나올 때까지 치워버리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제가 퍼펙을 할 줄이야. 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꼬셔라. 아, 뭐한 거지? 아, 진짜. 아, 속 시원해. 아, 정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어 괜찮은데요? 네. 얘기 잘하네요. 거의 뭐 지난 시간은 거의 옹알이 수준에 가까웠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내 얘기 좀 들어버렸는데 뭐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간은 거의 다 알아들을 정도로 네네. 얘기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 방금 쳐보니까 그 NTX 소리가 나요. 네, 그 얇은 고무줄 소리 있죠. 네, 네. 그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썼던 AC200은 고무줄 소리의 장난감 소리까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장난감 소리는 안 나는데 그렇죠. 그 얇은 기타의 고무줄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네, 사운드 계속 모니터 해볼게요. 네. 오, 딱 있어요. NTX 소리.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NTX 소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NTX의 단점인 소리가 나요. 그죠. 네, NTX의 장점인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소리. 네, 그 소리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시맨 아이시스 플러스. 오, 오, 기대 이상인데요? 오히려 그런 단점인 소리가 픽업 키우니까 장점이 되네요. 그렇네요. 네. 좋아요. 1번 줄이 네, 1번 줄이 좀 다소 밸런스가 좀 많이 났습니다. 솔로로 쳤을 경우에는 다소 줄간의 밸런스가 좋지는 않네요. 여기 너무 많이 부스트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핑거로 치기에는 괜찮습니다. 앰프 꼽고 솔로 칠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연주는 좋은 거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네. 이런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나요.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 네, Beyond the Star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네, NTX로 치셨잖아요, 비욘드 스타스를.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약간 원래 치셨던 앨범 버전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약간. 네. 어쨌든 지난 시간과 뭐 우리가 비교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그냥 뭐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른 라인업이기 네네. 때문에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적절히 20만원대 후반대에서 네, 그냥 연중한 편안한 적당한 그냥 클래식 계량형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무난합니다. 네. 네. 뭐 대단히 칭찬할 구석도 없고 네, 뭐 딱 그냥 중간 네, 딱 그냥, 정도 네. 콜트의 어떤 뭐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냥 평타 평타 네, 딱 평타 비슷한 느낌 것 납니다. 네, 명업쇼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이거 뭐랄까 제가 NTX를 쓰고 있었으면 네네. 모르겠지만 이건 딱 콜트의 NTX가 아닌가. 그래서 콜트의 NTX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NTX의 콜트식 재해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내 얘기 좀 들어봐를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점수였다면 네, 7.5,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가성비 시리즈라고 얘기했던 이 클래식에서 굉장한 저점을 받았고요. 네. 맞아요. 6.5 나왔잖아요, 점수. 아까 그 콜트 그 커스텀 같은 네, 경우에 엄청 좋은 점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9.5, 9.5가 나오고 정말 그러니까. 충격적인 오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트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거의 그쵸? 없죠. 콜트에서 10만원대 기타가 6.5를 받아간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아, 네, 네. 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99만원짜리가 9.5를 받았다는 것도 오늘 그것도 약간 처음이죠. 네, 콜트의 충격적인 새로운 레코드를 경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콜트의 AC-160CFTL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콜트 본연의 그런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또 충격적인 외계인을 고문한 것과 같은 그런 가성비를 가진 또 뛰어난 기타들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